아니 차라리 대림동, 신길동, 중국교포들 많으니까 랄라이 뭐 이런 뜻인 셋. 자, 한 분이 지금 살짝 배신한 것 같아요. 네. 부끄러워해. 아니 안 부끄러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 가게에 손님이 이렇게 없는지. 예. 자,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좀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제가 상권 분석을 조금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카페 라가 위치한 곳이 이 사러가 시장 사거리입니다. 신길동. 여기에 이제 아주 목이 좋아요. 네, 아주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리고 이 부지, 지금 시장 부지는 장차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로 바뀔 예정이고요. 이 길 건너편에는 이제 재개발이 돼서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위치한 이 카페 옆에는 엄청난 메이커가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체인점이죠. 네. S, 이 별다방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직선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정확하죠. 250m입니다. 그러면 별다방에서 파는 카페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100원입니다. 자, 우리 카페라 얼마인가요? 4,000원.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100원이 더 저렴하죠. 고객들이 어디를 선택할까요? 별다방이요. 모두가 저와 같은, 양정원 씨와 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4,100원보다는 차별화될 수 있는 가격이 나와야겠죠. 네. 보통 평균치, 유명 메이커, 10대 메이커들의 평균치를 대략 종합해보면 한 3,100원에서 3,200원 정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약간 대화를 충분히 했고 저희만의 또 방법들을 찾아가는데 이게 또 우리랑 사장님들이랑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사장님들 생각이 어떤지도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한 문제 하나하나를 OX 퀴즈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저도 궁금합니다. 현재 카페 라 요 라라는 이름이 마음에 든다. 자, 들면 O 아니면 X입니다. 이런 곳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이 있다라는 거를 거짓말 거짓말을 네, 표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를 이제 그냥 거짓말로 좀 인문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여자 사장님 다 마음에 든다. 이거 뭐예요? 다 마음에 든다네. 세모. 자, 한 분이 지금 살짝 배신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만나서 창업을 한 것들이 좀 마치 거짓말 같다라는 뜻에서 충분히 저도 이제 그 뜻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달리 소비자들은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관가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항상 희망적인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네. 아니 차라리 대림동, 신길동, 중국 교포들 많으니까 랄라이 뭐 이런 뜻이 랄라이 뭐 이런 뜻이라도. 랄라이 랄라이 뭐 이런 뜻이라도 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밝은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껴둔 이름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게 카페야. 그럼 그 카페 신길. 카페 집이 신길 얼음이라고 썼더라고요. 어, 그렇죠. 그래서 저기여서? 비슷하고 혹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좀 그럴까봐. 그 의견을 조금 제가 깨드릴 수 있는 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용산에 보시면 그 망해져 가던 인쇄골목에 열종도라는 그 고깃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고깃집 옆에 또 뭐가 있죠? 열종도 땡땡땡. 열종도 땡땡땡. 그 골목은 열종도가 됐어요. 여기 신길동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권이었지만 정말 어두컴컴했지만 그런 대단한 상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되게 바람직한 게 을지로, 힙지로 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린 거고 선구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익선동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경리단도 마찬가지고 선구자가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려면 저렇게 신길, 얼음 이렇게 정확한 아 여기는 얼음집이면 빙수네 이런 이름을 갖고 들어왔으면 여기는 그럼 신길 옥상 뭐 하든지 뭐 신길 다방 하든지 정감어린 신길 시리즈로 한번 해서 아 이 신길동 요 동네에 또 새로운 젊음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거 괜찮잖아요. 이 좋은 신길이라는 이름에 카페 이것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약간 이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낫겠다가 우리의 이제 첫 번째 조언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메뉴 구성이랑 또 가격 에 대해서 나는 100% 동의한다, 만족한다. 웹툰일 쿠키랑? 네. 자, OX. 자신 있게 들어주세요. 잘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뭐야? 오 X가 둘, O가 둘. 오. 합니다. X를 드신 분이 누구였죠? 아, X를 든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100%라는 말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거에서는 뭔가 이것이 시그니처 음료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 동네 상권으로 보기에는 조금 가격이 있어 보이는 가격이에요. 그럼 우리 라의 시그니처는 뭐예요? 음료는? 이제 딥 카라멜이라는 음료가 있는데요. 카라멜 소스가 들어간 커피인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드셔봤을 때는 맛은 좋다라고 했는데 좀 더 결정적인 게 풋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쿠키 부분은 어떻습니까? 쿠키는 어느 정도는 좀 만족은 하긴 해요. 왜냐하면 맛이나 안에 들어가는 재료나 이제 사람들이 먹었을 때 이제 그 뭐 10분 중에 한 9분 정도는 거의 깨끗이 다 반납을 해주시고 그 한국 사람의 특징이 한 조각 남으면 너가 먹을 것인가 내가 먹을 것인가 딱 그런 조각만 이렇게 남아서 들어오는 걸 보면 아 그래도 쿠키 어느 정도는 그 이제 사람들의 입맛에 좀 맞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별화된 어떤 커피를 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커피의 원산지가 어? 여기 걸 써? 이럴 정도의 어떤 원산지 초이스가 좀 있던가 이 가격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 그러면 가격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끼 상품으로라도. 자, 그럼 다음 질문. 이 지역, 이 건물 3층 위치가 안성맞춤인가? 자, O, X, 하나, 둘, 셋. 오. 오, 중간에 삼각형.
그럼 왜 세모 하셨습니까? 횡단보도가 양쪽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만 횡단보도로 지나가면 여기 가운데 길로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약간 위치가 되게 약간 애매하지 않나. 네. 발견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가로수에도 가로수도 있고 네. 나머지 약간 1층, 2층에 있는 들어온 지하 이 간판들이 만만치 않은 센 간판들이 많더라고. 3층? 여기요? 아, 저거? 카페라가 위치한 이 건물은요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즉 건물주인에게는 좀 유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큰 업체가 몰려있으면 이 업체가 이제 힘들어졌을 때 같이 망하게 되는데 10년 정도 이상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제 안경점, 치과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임대인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고요. 그 밖에 노래방, 옷가게, 국밥집으로 이루어져서 다양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건물에서는 우리 라이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임차인인 안경점 그리고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10년 이상 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이 가게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제라든지 보완제를 팔면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가발숍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기라든지 같은 커피를 팔더라도 1층에서 커피를 파느냐 3층에서 파느냐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1층에서 파는 커피는 빠르게 배달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느릿느릿하게 서빙을 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뽑아야 되죠.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3층에서 먹는 커피는 어떻게 서빙을 해야 될까요? 다소간 좀 느려도 커피숍 그 자체에서 쉼을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오기 때문에 3층에 입주한 카페는 우리가 물건으로 치면 편의품보다는 선매품입니다. 그러니까 편의품은 말 그대로 편의점에서 쉽게 사는 걸 편의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강릉에 가서 커피를 먹는 거는 선매품이죠. 내가 기대하고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커피는 선매품이라면 의자가 편해야 됩니다. 최소 3, 4시간 정도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여야 하는데 노트북을 하려고 이제 와서 저 홀에 갔다가 자기가 노트북 필 공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는 고객들을 제가 한 세네 명 정도 봤습니다. 결국에 그 고객들을 놓치면은 우리는 손해죠. 다시 안 오지. 네. 그러니까 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알고 왔을 때 이 가게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야 돼요. 모든 게 불편해요. 동선도 불편하고 그리고 의자 테이블 다 불편하고 특히 저쪽에 있는 공간 내 세팅은 너무 손님들은 컴퓨터 하려고 왔는데 테이블 너무 낮아가지고 커피 한 잔도 편하게 마실 수가 없어요. 이 높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테이블 다 바꿔요. 안타까운 게 공간 너무 넓어.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붙박이 이것 때문에 되게 좁아졌단 말이죠. 가변성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막 너무 예쁜 것도 아니고 무슨 캐릭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합실 레자 의자 같이 만들어 놓고는 지금 칼라가 되게 언밸런스는 둘째치고 약간 촌스러워요. 오히려 이런 테이블이
저쪽에 가도 돼요. 저쪽에 길게. 그래서 단체로 왔을 때 자기들끼리 얘기하게 저쪽 안으로 다.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손님들이 어디를 제일 좋아해요?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거기 앉아서 커피 마셔. 가운데를 압도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저희도 의도한 건 가운데 쇼파를 게... 좋아한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제일 편하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야. 편하니까. 편한 거. 나머지 의자가 다 불편해. 근데 저 의자는 편해. 왜? 저 의자는 내가 늘 예전부터 알고 있는 의자잖아요. 저 소파 의자 편하다. 넓고. 저 방 안의 의자는 너무 불편해요. 자, 우리가 전달할 게 있죠? 네. 엔젤머니. 엔젤머니. 네. 엔젤머니. 히말라야 슈퍼 파워. 만약에 엔젤머니를 받았다. 어디에 쓰고 싶은가요? 대표님이 말씀. 이게 고민했던 거를 말씀드리려 했더니 또 이제 이전에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좀 복잡해졌는데. 아, 얘기하셔도 돼요. 네, 원래 생각했던 원래 거랑 생각했던 지금 거랑. 바뀐 생각. 원래 생각은 사실 옥상 부분이었어요. 기승전, 기승전 옥상. 네. 여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또 돈 벌면 또 조금 하고 이러고 싶은데 돈이 안 벌리는 거지. 그쵸? 네. 네. 옥상. 네. 나 미치겠어. 근데 이제 거짓말이지. 2월쯤에 한번 손을 봐서 3월부터 손님을 어떻게 끌어가는지 그걸 한번 보고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벽에 있는 간판 눈에 안 띄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 데다 돈을 쓰세요. 진짜로. 여기에 건물에 좀 불리한 점이 뭐냐면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간판을 달았을 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대형 LED 시계입니다. 100분의 1초로 흘러가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고 누구나 다 시간은 다 소중합니다. 그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 본능적으로 그 시계를 쳐다보게 돼 있는데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무튼 오늘 저희 신길동에 이 카페 창업을 막 도전한 우리 젊은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변화, 발전, 여러분들의 꿈이 꼭 이루어지는 날까지 한번 저희 슬기로운 소상공인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저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주 안에 많은 변화를 한번 고민을 깊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슬기로운 소상공인 화이팅!